아이고, 뭐 온도계가 몇 도인데 그러는 거예요? 어? 6.8이요? 좋아요. 저런 자세 좋아요. 추운 날이어서. 아, 보일러가 없어서. 아이고. 여기가 보일러가 없어요. 보일러가 없고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10도 밑으로 다 떨어지는 상황이라 3층 같은 제가 묵고 있는 방 같은 경우에는 온풍기를 틀면 잠도 조금 편하게 잘 수 있는데요. 2층 같은 경우는 전기 온풍기로는 다 따뜻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기운이 없다고? 와 실내에서 올리브유 얼기 쉽지 않은데. 네. 아니 밥같이 더 따뜻한 거 아닐까? 저 아니 올리브유가 어떻게 얼어? 비양도 갔던 텐트 있잖아요. 그거 따뜻했거든요. 제가 네. 니가 더 따뜻한 거 있어. 네. 아, 감사합니다. 옥상 겨울에는 근데 음식은 안 썼겠다. 안 썼겠다. 아, 전혀. 와 등유난로 진짜 등유난로. 나 초등학교 때 저걸로 많이 했죠. 전 위에다 고구마 올려놓고 군밤이랑. 근데 이게 입고 없고 차이가 진짜 커요. 아, 맞아. 공개 캠핑할 때도 이거 꼭 갖고 다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난방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난방비 많이 들어요. 원래는 전기세가 한 달에 25만 원, 20만 원 선이 나와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등유난로를 원래는 창고에 있던 걸 다시 꺼내가지고. 네. 아끼고자, 연기세를 아끼고자. 아~ 멋있다. 기아한테는 합격이에요, 지금. 네, 네. 아, 초심팔사한테는 합격인데. 초심팔사. 그래서 바르네. 네. 왜요? 아이고. 바세리? 건조하니까, 네. 건조하니까. 얼굴 갈라지. 얼굴 찢어지잖아, 진짜. 찢어지지. 맞아, 맞아. 집에서? 네, 집에, 네. 기본적으로. 근데 왜 이사를 이제 보일러가 안 되는 줄 알고? 안 되는 건 알았는데요. 네, 그냥 줄 몰랐지. 그냥 힙한 집이니까 이거 한번 감당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감성에 내 건강을 내어준 거네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추위마저 감성이다. 네, 전 너무 좋거든요. 내가 침낭 브랜드 괜찮은 거 있으니까 추천 좀 받게 될게요. 아, 좋다. 아우 낯가리시네. 안녕하세요. 윌슨도 붙잡아 얼어있네. 얼죠. 허리 솟잖아. 맞습니다. 윌슨한테 존댓말하는 분은 처음 뵙는 거 같아요. 아우 예의 바르다. 예의 바르다. 여기도 춥죠? 주방이 제일 추워요. 그치, 아무래도. 네, 그래서. 자, 설거지 시작. 뜨거움을 안 나요? 네, 온수기가 주방은 없어서 그냥 기름 같은 거는 좀 뜨거운 물에 촥 해야지 괜찮은데? 금방 할 수 있으니까.